난 다물근 대장 주몽이다. 송양 대군장을 만나러 왔다. 대군장님을 만나 뵈려면 무장부터 해제해야겠소. 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령만 내리신다면 즉시 죽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무모한 놈이로구나. 정말 제 발로 찾아올 줄 몰랐다. 난 무모하지만 대군장께선 무모하신 분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대군장과의 약조 지키기 위해 단신으로 무장 해제까지 하고 비료 진영까지 들어온 날 해친다면 다물군과 전면전을 칠 각오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난 세월 내 부족의 명운을 걸고 계루와 일전을 치를 때마다 너는 번번이 내 앞길을 막았다. 내가 널 죽일 수도 있는데 왜 무모하게 찾아온 것이냐? 내가 대군장 요구에 응한 것은 비를 무력으로 굴복시킬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피를 흘리는 전쟁은 하늘의 뜻이 아닙니다. 하면 내가 너에게 비류를 바치는 것이 하늘의 뜻이란 말이냐? 비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비류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물군과 뜻을 모아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군장께서 나와 뜻을 합친다면 졸본 통합을 앞당기고 한 나라를 물리칠 강대한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한 나라를 물리쳐?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 한 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어온 날 세상은 한 나라의 계야라고 욕하지만 그 때문에
비루와 졸본을 지켜온 것이다. 대체 언제까지 한나라가 대군장의 힘이 되어줄 거라 믿습니까? 지금 한나라는 대군장을 도울 여력이 안 됩니다. 이미 비류에 파병한 원군이 전멸했는데 다시 도움을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대군장께서 끝내 나와 뜻을 함께하지 않다면 다물군을 상대로 힘든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한다면 현통원을 축출하고 한나라를 물리칠 강대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나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통합된 졸본은 반드시 나와 탐을군이 지켜낼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선택입니다. 밖에 있느냐? 예, 대군장님. 준비할 것을 가져오너라. 한 잔은 술이고 다른 한 잔엔 독이 들어있다. 네게 하늘의 선택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면 독이 든 술잔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두려운 것이냐? 네가 정말 하늘의 소명을 받았다면 무엇이 두렵겠느냐? 어서 독이 든 술잔을 피해 마셔보거라. 독배를 가려낸다면 내가 너의 뜻에 따를 것이다.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것이냐? 독배는 없습니다. 대군장께서 날 시험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만약 내 판단이 헛된 것이라면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듣던 대로 배포하는 거구나. 이젠 대군장께서 결정하실 때입니다. 나와 뜻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물군과 전쟁을 하시겠습니까? 대장님, 나와 보십시오.
주몽 대장의 뜻에 따르겠소. 그게 무슨 소리냐? 주몽이가 송량을 굴복시키다니. 글쎄, 전쟁을 했단 말이냐? 무력으로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송량과 단판을 지어 비류를 복속시켰습니다. 관나, 환나, 연나까지 계류와 뜻을 합하기로 하고 곧 졸번의 통합식이 거행된다 합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폐하! 폐하! 주몽 대장님과 졸봉 군장들의 피입니다. 다물근과 절번의 피로 다시 태어난 이 삼정원은 앞으로 우리가 세울 새로운 나라의 시조새가 될 것이오. 삼정호가 힘차게 비상하여 옛 조선의 영토를 마음껏 날고 현통원을 축출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그날을 위해 오늘 이 순간부터 다물근과 절번은 피로 맺어진 한 형제여 동지란 것을 가슴에 새기시오. 앞으로 다물군과 절번은 삼족을 앞세워 조선의 유민을 하나로 모으고 천년을 사하는 강대한 나라를 세울 것이오.